네, 신축 첫 입주 빌트인이 잘 돼 있는 원룸이 아니고 요거는 원룸이죠. 복층입니다. 복층. 복층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 들어와서 바로 신발장 있고 빌트인 다 돼 있고요. 빌트인 싹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옷장이 옷장이 이렇게 지금 한쪽만 열어보겠습니다. 한쪽씩 빌트인 돼 있고 여기 이 공간이 좀 작아요. 이 공간이 작고 이제 복층 이제 가파른 이제 좀 등산을 좀 가파르게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복층 공간이 있고요. 여기 가운데는 제가 서도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뭐 충분한 높이 되고 나머지 이제 기울어진 부분은 좀 낮겠네요. 낮고 이제 복층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이제 문을 또 열면 네, 여기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서 뭐 고기 구워먹고 그럼 참 좋겠죠. 옆방 이제 테라스도 연결되어 있긴 한데 아마 요거는 이제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요 복층까지 여기 가격이 1,070이에요 1,070이면 좀 비싸다 했는데 여기 요 테라스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려가는 길이 험난해요. 술 먹고 구르면 다칠 것 같네요. 그래서 복층 신축 첫 입주 이미 이게 지금 호수가 3개밖에 없고 이미 하나는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은 거는 두 호수. 사실 이런 복층은 거의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테라스까지 있는 거는 흔치 않은 그런 복층이었습니다.